국제 해커 그룹인 어나니머스가 어제 미국 주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에는 당초 예고했었던 이른바 사이버 6.25 전쟁의 표적을 공개했습니다. 김준희 기자입니다. 국제 해커 단체인 어나니머스가 어제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 달 25일 사이버 공격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부기관 인트라넷 4개와 일반 웹사이트 27개입니다. 이 단체는 따로 연결한 문서 파일 공유 사이트 패스트빈에서 북한 전국 인트라넷인 광명망과 국가안전보위부 인트라넷 방패, 군 인트라넷 금별, 인민보안성 인트라넷 붉은검 등을 해킹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패와 붉은검에는 이미 해킹 코드를 심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이 단체는 광명망을 6월 25일 해킹의 최종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이번 표적에는 이 단체가 과거 회원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일부도 들어갔습니다. 처음 명단을 공개했던 15,217건 가운데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다시 해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뒤이어 명단을 유출한 민족통신과 려명, 조선신보, 또 다른 북한 체제 선전 사이트인 구국전선과 내나라 등도 공격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6월 25일 북한의 모든 내부 전산 시스템을 점령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폐쇄형 인터넷을 자신들의 인터넷에 연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TV지선 김준희입니다.